자, 오늘 1일차라고 해야 되나? 오늘 할 일은 인터넷 설치를 하고 다음 CCTV를 저기 CCTV 야외용 실내용 한 개 해가지고 설치하고 컴퓨터 세팅하고 여기 준 온 목적이 이거긴 한데 오늘 저기 감사하게도 기사분이 인터넷 기사분이 이제 그러니까 케이블 공사하고 이걸 별도로 하는데 원래 저기 전봇대에 잘 올라가시는데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갔어요. 위에 이렇게 쭉 어디 있어? 광 케이블을 연결을 감사하게도 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덕분에 두 번 더 왔다가 갈 뻔 했는데 설치를 멀리서 왔다고 해주셔서 가지고 인터넷이 오늘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기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네. 이제 또 CCTV 설치를 해볼게요. 일단 야외용 하나, 실내용 하나, 그리고 TP-Link 거를 쓴 게 있냐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POE 되는 걸로 그래서 전부 다 POE 지원되는 카메라를 다 샀어요. 그래서 바로 인형 랜선만 꽂으면 작동하게.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요거 NVR 하드디스크는 일단 CCTV용 전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2TB 하고 혹시나 백업용으로 이제 여기 카메라마다 SD카드를 달아서 이렇게 넣어주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시스템이 공사 중인데 이게 랜선이 있었는데 제 구멍에 하도 안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라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르니까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선 이거 RG45 커넥터 구하러 가야 되고 또 얘는 연결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고 CCTV 이렇게 나오고 컴퓨터 설치하고 인터넷 설치하고 NVR 설치했어요. 그래서 POE로 그냥 파워 좀 더 끌어쓰게. 그래서 이제 저거 RG45 커넥터를 또 구하러 시내로 나가겠네요, 이게. 이거 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요거가 있었는데, 요거를 자르고, 요거를 손수 일일이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찝어가지고.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적게 깊이 살려냈는데, 이게 워낙 굵어가지고, 한두배 정도 굵거든요. 1.5배? 그래서, 구멍에서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결국 저렇게 자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거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가기 전에 전화를 좀 돌리고 가야겠어요. CCTV 카메라를 여기다 이렇게 달고 랜선 이렇게 꼽아서 여기 쭉 빼면 되는데 그 선 잘려가지고 RG45를 구하러 한번 밖에 시내 나갔다 와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내로 한번 가보려 합니다. 이거는 어제 결투 사퇴 흔적. 쇼핑을 이것저것 하고 왔는데 뭐 물, 쓰레기통, 각종 공구 뭐 이것저것들, 그리고 정원용, 가위, 빗자루, 다음에, 뭐, 먹을 거 하고, 이것저것, 짜잔, 사오고, 충전은, 일단, 레이스선 이용해서, 시선 이용해서 혹시 비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용량 큰 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딱히 막 밖에 나갈 게 아니라 가지고 시간은 엄청 오래 걸려요. 한 20% 13% 채웠는데 5시간 걸린다고. 아, 일단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아, 예상도 없었던 그 랜선을 잘라가지고, 와, 이거를 겨우 되게 구했어요. 이거는 뭐 CST에 파는데 가가지고 구하고, 이거는 마침 포기하고 가는 중에 딱 그 공구상가에서 보신 그 뭐 정합상사? 뭐 이런 느낌의 최물점? 딱 보여가지고 운 좋게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작업을, 원래 이거를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배송을 해달라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데, 막상, 눈앞에 있으면 바로 해야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열심히 구해가지고, 시내까지 들어가면서, 여기 철물점 주변에 가니까, 뭐, 이거 랜선 이거 아예 존재조차를 모르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쓸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미랑 시내까지 가가지고, 공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작업을 하고 그러면은 끝입니다. 일단 CCTV는 밖에는 지금 정착을 해놨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촬영이 안 돼가지고 내일 날 밝으면 하고 일단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